2015년도에 집 졌을 때하고 지금의 건축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 짓는 건축하는 게좀 어떻게 볼까 절차가 좀 편했다고 할까요? 편하고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시작한 2023년 말부터 벌써 건축법은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 지금은 올해도 그렇고 뭐 새로 바뀐 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십니까, 딜사스트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5년도에 기촌을 해서 제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때 이집 짓는다는 게 난생 태어나서 처음 스스로 집을 지어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한번 하면 10년은 늙는다고. 그거는 진짜 실감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도록 이 집에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뭐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지은 집이다 보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또두 번째 집을 짓고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집을 한번 접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이 또 부탁을 하시다 보니까 그 구독자분의 토지를 또 구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구독자분의 건축까지 또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서 하여튼 집을 지금 세채 정도 짓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년 후에 계획을 해서 기농과 기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혹시나 이제 그분들이 또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할 마음이 생기시면 당연히 주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겠죠. 환경만 맞으신다면 지어져 있는 집을 사신다거나 뭐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업자를 만나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게 집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뭐 기농기촌을 해서 살아가시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의하셔야 될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기농기촌을 준비하신다거나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로 바뀐 건축법에 맞춰서 건축 행위를 하셔야 나중에 준공 나는데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뭐 제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제가 현재도 건축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하나는 60% 하나는 뭐 지금 한80% 이상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건축하는 거는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그 영상으로 보시면 되지만 그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건축에 대한 규제나 새로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토지를 사서 마을 사람들하고도 융합이 잘 돼서 마을 사람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면서 건축 행위를 할 때도 그 장소까지 들어가는 데가 현황도로인지 시의 도로인지 군의 도로인지까지 완전히 파악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쳤을 때 그렇게 쳤을 때 이제 건축 행위를 시작하게 되겠죠. 건축 허가를 집어넣고 건축 승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벌써 토목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리 작업도 해서 집터를 다져놓고 그런 행위를 다 했었고 설계사에서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에 맞춰서 이제 집을 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도 하지만은 내가 집을 지어야 될 집터에 대해서 건축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토목이나 경계 측량이나 모든 그 토목 측량까지 완벽하게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는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할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같이 그런 유두리가 없습니다.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고, 무조건 시든 군이든 가서 이 토지, 그 토지 주소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설계 도면이 나왔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그 절차대로
토목 측량을 하셔야 되고 경계 측량도 하셔야 되고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나 군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농지인지 어떤 그 형태의 임야인지 여기다 건축해야 돼도 문제가 없는지 시에서 농정과나 이런 데서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 승인을 내주면 그때부터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를 전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이든 뭐 논이든 그런 땅을 사서 아 뭐 밭을 사서 내가 이거를 대지로 전환을 해. 그 농지 전환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2015년대에 토지를 매입하고 구입하고 이 주변도 그렇고 구입하고 나서도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시골동은 좀 굉장히 공시지가 자체가 평가절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뭐 3,000원, 7,000원, 9,000원, 8,000원 막 이런 식으로 많아봐야 만 얼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예전하고 틀립니다. 인프라가 좋은 동네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저희 동네가 좀 그런 관광지다 보니까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대지로 전환했을 때 100만원도 채 안 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3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가량 이상이 오른 거죠. 물론 이제 공시지가가 평가자라 돼 있고 인프라가 없는 아주 시골 외진 그런 쪽에는 아직도 뭐 안 올라갔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안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농지 전용 부담금이 적다는 거죠. 건축 허가나 승인이 떨어져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뀐 게 이제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건축의 자재나 소재를 갖다가 설계 도면에 맞는 형태에 맞는 집만 지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대 집을 짓고 자재가 많이 나왔어요. 창호라든가 목재라든가 하여튼 필요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분 철이나 남아있는 목재는 지금 제가 건축하는 부분에다 쓸 수 있지만 그때 남아있던 판넬이라든가 창호, 유리창 같은 것들은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단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벽의 두께는 160T가 돼야 됩니다. 160T 정도가 되고 만약에 가등급의 난연 제품을 판넬로 집을 졌을 때 가등급의 난연 제품을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 150T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면 그 자재를 사갖고 올 때 정품하고 B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이제 B품은 못 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무조건 단열 성능을 인정받은, 증명이 될 수 있는 단열 성적표가 다 첨부가 된 제품만 건축 자재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비싸긴 굉장히 비싸졌고, 건축비가 상승은 됐지만, 집을 짓는 본인들한테는 안전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판넬로 집을 져서 화재가 일어나면, 그 집이 다 타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난연으로 이제 불연재 그 건축 자재를 써서 집을 짓게 되면 화재에 이제 많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의 두께 같은 경우도 최소한 뭐 건축법상으로 나왔을 때는 260T. 저 같은 경우는 260T짜리 징크판넬을 위로 올렸습니다. 보통은 최하 250T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벽도 한 160T 되고 지붕도 한 260T 된 상황에서 철구주머를 세우든 벽돌을 세우든 뭘 세우든 간에 그 정도 두께면 단열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2015년대에 지은 제 집은 판넬의 두께가 이 벽의 두께가 100T짜리 판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강목을 걸어서 상을 걸어서 무슨 석고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폼 정도만 싸는 그런 정도의 형태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열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짓는 거는 가등급짜리 150T짜리 난연 판넬을 징크 판넬을 대고 뒤로 또 상을 걸어서 그 안쪽으로 또 폼을 쏴준 다음에 하판을 치고 석고를 치기 때문에 석고는 굉장히 화재에 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두께가 늘어나서 170, 180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열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이라는 걸 짓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창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방 안에도 창을 달고 뭐 주방 쪽에도 달고 현관에도 달고 하여튼 그 모든 창호도 단열 시험 성적표를 통과한 이중창을 쓰셔야 됩니다. 고정식으로 유리창을 했을 때 단열 시험 성적표를 통과한 유리로만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10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2015년대 집 칠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집을 질 때도 저희 집을 지어주시던 도움을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지어주시던 목수 한 분이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다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비로 다 치료비를 다 내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지만 어떤 보상 문제도 있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건축을 하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본인한테도 좋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이 그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자격증도 상관없어요. 건축을 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용접사든 도배사든 미장이든 뭐 조족자격사든 뭐 어떤 자격증도 상관없어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꼭 상주를 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유가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모든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산 자재는 뭐 목공을 하나 뭘 한다고 해도 국산 자재는 굉장히 비싸요. 나무가 그렇게 따졌을 때 뭐 물론 수입 자재도 비싸고 근데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거의 수입입니다. 거의 수입을 쓰고 그 수입 자재를 쓰는 그 건축 자재다 보니까 건축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2015년도는 건축 자재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뭐 잘 맞추면 웬만한 원하는 집은 디자인적인 면이나 소재 면이나 다 잘 졌었는데 지금 물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오르게 돼 있지만 요번에 그 코로나가 오면서 그 팬데믹이 오는 상황에서 모든 게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또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뛴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건 한 300%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건축자재가 한 300%까지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난연 제품을 써야 되고 규격이라는 거에 정확하게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상승되어 있잖아요.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건축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제적인 부담이 오죠. 뭐 그 전에 같이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거를 뭐 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뭐 KS 제품을 받은 정확한 난연 제품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벽의 두께는 160T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벽돌을 쌓든 뭐하든 단열 성능을 어떤 걸로 높여도 정상적인 단열 성적표를 통과한 제품들을 다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겠죠.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최고의 기술자분한테 하루에 일당을 20만원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술자분들이 보통 철일을 하던 목수를 하던 어떤 걸 하던 보통은 한 35만원 선 받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그 건축 자재도 정품을 써서 건축비도 200% 300%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도 지금 100% 이상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전에 1억 갖고 집을 지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이상의 이상이니까 2억 5천에서 3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자재와 인건비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세금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산재 보험도 들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막 내는 자체가 다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점심 한 끼 정도는 제공을 해요.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면 또 그만큼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밥 한 그릇 먹을 때 이 백반집에 가면은 뭐 비싼 집 아주 비싼 집 가면은 한 6천원 웬만한 집은 한 5천원이면 먹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싼 집이 9,000원. 그래도 괜찮은 음식 먹겠다 하면은 11,000원이죠. 이 시골이라고 해서 뭐 물가가 더 시골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싸고 뭐 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짜장면 한 그릇에 삼선 짜장 같은 건 9,000원씩 가고 일반 짜장이 7,000원이 넘으니까 7,500원, 7,000원 하니까. 여기도 물가는 도시 맞지 않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선택의 복은 좁습니다. 자재 같은 거는. 그럼 뭐 더 이쁘고 더 괜찮은 자재를 사기 위해서 도시로 가면 운반비에 화물비에 뭐 시간적인 노동 이렇게 따지면 또 비슷한 거죠. 또 많이 깨지죠. 어쨌거나 도시에서 집 짓는 것보다는 환경이나 그 주변의 모든 이런 인프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또 건축비, 뭐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골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예전에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비만 올랐겠습니까? 길값이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토목을 산속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가량 들어간 것 같아요. 한 포크레인 한 15일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관도 놓아야 되고 상하수도도 빼야 되고 그런 공정이 굉장히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도시에서 집 짓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 시골에서 집 짓는 건. 두 번째는 포크레인비가 그 당시 제가 옛날에 처음 15년 되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하루 종일 쓰는데 50만 원 정도 줬는데 지금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80에서 85만 원 진짜 싼데도 싼 거 작은 걸 써도 75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상승이 돼 있죠. 마을하고 너무 떨어져 있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거를 식수를 산에서 나온다고 무조건 뭐 오염이 안 된 곳이라서 무조건 그 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예전하고 틀립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동물들의 분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도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성분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또 지하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수기가. 그럼 별도로 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정수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제일 안전한 방법은 관정을 파야 되는데 관정 자체가 지금 750만원으로 기본으로 뭐 틀이 박혀 있습니다. 뭐 다른 보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살고 있는 이쪽 남원이나 함양이나 이쪽 이 일대는 거의 스타트가 750부터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집을 짓게 되면 토목이나 설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그 옛날에는 그 예전에 집을 짓 때는 다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면 뭐 150 해서 토목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이 함양 정도 같은 데만 해도 토목하고 설계비가 400이니까 한 800 들어가고요. 남원도 지금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저는 좀 싸게 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토목이나 설계 그 종이장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받아가는 그분들이 있어야 또 일이 진행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또 준공받기가 쉬워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시에서도 좀 뭐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준공을 안 내주기 때문에 토목 설계는 기본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 겨자 먹기로 종이 장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지금 제일 싼 게 지금 제가 현재 같은 경우는 토목이 300, 설계가 300, 6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도 전에 들어가는 경계 측량, 토목 측량,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시전기 같은 것도 유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올라서 한 13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네요. 임시전기도 끌어야죠. 뭐 관정을 파야 물이 있어야 또 집을 지니까 물이 있어야죠. 막 이런 것처럼 부대비용이 옛날에는 한 천 몇백 정도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맞닥뜨리니까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그걸 아무리 풍족하게 막 써도 2,000만 원 안에서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3,400이 더 업이 된 상황입니다. 뭐 토목이라는 거를 내가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건 제 생각이지 포크레인이 그렇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질 않기 때문에 집 짓는 터도 상당히 고려해서 저는 권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하나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집터로 좋은 장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제방 구조가 안 좋은 데서 집을 무리해서 여기 나는 이런 풍광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무리해서 졌을 때 초입,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입부터 막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오고 뭐 집터에 또 토목을 하는데 물이 나오면 또 물을 우회시켜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게 복병처럼 생기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미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하여튼 모든 게 지금 다 상승돼 있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정품의 자재를 쓰고 아주 좋은
뭐 불이 붙지 않는 난연, 불연제 이런 또 자재를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한다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산재보험도 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건축주한테는 유리하고 괜찮은 거예요. 집을 져놓고 나서도 안전성이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집이라는 게 뭐 소모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건데, 아, 이 정도로 졌으니까 나는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집을 짓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주나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건축법이고 바람직한 행위인데, 2015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렇게 갭이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 나고, 건축법이 까다로워져서 얼렁뚱땅 이렇게 하던 그런 방식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숙지를 하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능력이 이제 기농귀촌을 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은 집을, 괜찮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본금 갖고 건축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하고 틀려서 1억을 생각하셨다면 지금 2, 3억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는 것,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새로 바뀐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건축법대로만 집을 진다면 굉장히 훌륭하고 튼튼하고 단열 성능이 좋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만족스러운 거니까 꼭 남한테 이거를 팔거나 남을 주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한 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건축법이 획일화돼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화재에도 강력하고 단열에도 좀 좋은 이런 집을 짓는다는 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좋은데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의 여지 없이 정해져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되어 있고, 지금 현재 또 모든 게, 세금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환하는 전환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비대나 인건비나 모든 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이제 시골에서 집 짓는 게 이제 예전같이 쉽지 않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집이나 땅을 졌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는 뭐 좋은 아파트를 뭐 몇 억 주고 분양 받아갖고 그 자리 그 사자마자도 오를 수도 있고 막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르지만 시골의 집은 내가 3억 투자해서 3억에 집 졌어 해도 몇 년 지나도 그 금액으로 있으면 있고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그거 뭐 3억짜리 집을 뭐 도시처럼 5억 10억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뉴스나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기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준비도 하시고 확인도 잘 하시고요. 대출에 관한 것도 정책사항이 됐던 개인 대출이 됐던 그것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일을 저질러셔야지 아 이렇게 하면 대출이 될까 하고 예전 생각하고 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시골에 기농기총을 하셔서 토지를 분석 집을 짓는 거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새로운 법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규정이 바뀐다거나 지금 현재 제가 또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가 또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산 스트레스다. 오늘도 좀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